4년여 전부터 갈등과 파행을 거듭하다 상표권 분쟁까지 겪은 거창 국제연극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열릴까요? 거창 군수가 오늘 직접 정상화를 약속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소식 진주 스튜디오에서 안유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진주입니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2년 동안 끌어온 상표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년에는 거창국제연극제가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를 매듭짓고 정상화 추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무 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시 투명하고 빛나는 연극제를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도 거창군과 군의회, 군민과 함께 갈등을 말끔히 털고 새롭게 부활할 연극제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이번이 그 합의의 그 골든타임입니다. 행정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거창국제연극제가 자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작용했습니다. 거창군이 집행위로부터 연극제 상표권을 이전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하지만 양측의 감정평가액이 크게 차이나면서 집행위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지난달 거창군이 집행위에 17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거창군과 집행위 측은 협상 끝에 10억 원의 상표권을 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지역민들은 시민참여제도 같은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주민참여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도 시스템이. 그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반드시 이용을 해서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그러한 국제연극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국내외 관객 20여만 명이 찾은 30여 년 역사의 대표 연극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지난 2016년부터 반복된 연극제 중단과 파행, 갈등을 딛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올해 경남 서부 지역의 첫 곶감 경매가 오늘 함양 안이농협에서 열렸습니다. 함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소 인원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초매식은 생략했습니다. 올해 긴 장마로 함양의 떫은 감 수확량이 35% 정도 줄면서 생산농가에서도 곶감 생산량을 예년보다 줄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내년 초 상평 일반산단 기반시설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도로와 주차장 확충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상평산단 재생사업에는 도로 구조 개선과 주차장과 소공원 확충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진주시가 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사업의 터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장은 옛 진주역 철도 터에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 진주박물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 진주역 사거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신호체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